자, 인사부터 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어입니다! 렛츠 컴 온! 뺨! 컴온! 바로 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시간! 바로 어간! 아이로!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 굉장합니다. 신동 형님, 국주 누나 이어서 오늘은 또 K-POP을 많이 이끌어가는 이제 대세 아이돌 그룹을 줍니다. 바로 SF9의 휘원 그리고 찬이입니다! 어간! 컴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귀가 지금 살짝 아프고 서로 굉장히 오래됐죠?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형이 중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베이비들 슬래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김희영으로 너무 똑같은 쓴 것 같아요. 이력서 강찬이, 그러니까 찬이의 이력서를 휘영이가 대신 쓴 거죠. 별명 찌집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찬이가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저가 생각하기엔 좀 찌질하지 않나. 저 이런 건 또 중간적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발언할 수 없어요. 발언권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중인격. 찬이가 여기 나오면 또 이렇게 밝아지는데 회사나 이제 조용한 데로 가면은 그냥 진지해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현이랑 굉장히 내가인데요. 재현이도 형이랑 저랑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677이지. 근데 약간 좀 다른 재현이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을 안 열어요. 반전매력. 어떻게든 포장해보려고 애쓰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A형이에요. A형끼리 잘 맞네요. A형 좋죠. 아, 형이 A형이에요. A형이지. A형이 좋죠. A형. 그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매력 포인트. 진지하다. 춤을 잘 춘다. 그냥 좀 생겼다. 아. 찬이 매력 정말 많죠. 근데 인보기만 거는 본인을 얘기한 건가요? 본인이 찬이한테 보기다. 어느 정도에서 살짝. 살짝 저도 이제 항상 말하는데 인복은 아니에요. 저도 마이너스입니다. 춤을 잘 춘다. 혹시 노래가 준비됐다면은 그죠? 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찌그지 가지 가지 가자. 아, 그만해 아줌마. 오케이. 그래서 한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싫어하는 거, 귀찮은 거, 잠 못 자는 거, 시끄러운 거 등등. 등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린 결말이네요. 그때 기억이 다 안 났어요. 뭔가 빨리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천천히 적어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성명 김휘영, 별명 알파카. 자, 메인 카메라 한번 지그시 봐주세요. 점점 이제 점점 알파카로 변할 거예요. 이거에 알파카 매력 포인트. 자, 매력 포인트.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히히. 근데 왜 그렇게 웃나?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어? 아 이거야? 특징. 이거 특징 좋아요. 머리가 길다. 네. 원래 지금보다 훨씬 길었었잖아요. 장발의 김휘영 아니면 지금 조금 자른 김휘영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전 지금보다 더 잘랐으면 좋겠어요. 아, 더 잘랐으면?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좋겠어요? 닭발 정도까지. 그래,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많이 하는 말. 이 정도면 조금 무서운데? 난 멋있어. 어떨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난 멋있어. 저는 제일 많이 본 게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릴 때. 아, 내가 머리 말리면서 얘기를 했었어. 난 멋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서도 꼭 저를 한 번씩 쳐다보더라고. 이 눈빛으로. 아, 보셨죠?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머리 쓸어넘기면서 요거 그림 넘어갈 수 없겠다. 자, 카메라 보면서 샤워를 끝내고 왔어요. 자, 머리 말리는 신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게 너무 싫어요. 이 턱 뜨는 거. 트레이싱입니다. 하나, 둘, 셋. 바라는 점. 그만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재밌으려고 짝 쓴구만. 오케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만 멋있어졌으면 좋겠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멋있을 수 있지? 네, 슬라이싱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과 관련된 게임들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게임을 다 이기시면요 저희가 뭐 선배, 형 다 필요 없습니다. 소원 축하한 것도 뭐든요?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한에서 바로 해줍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한테 지시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찬이야, 형이 요새 컴퓨터하고 좀 오래돼서 아, 여기서 잠시만요. 아, 덕배가 살기 집이 좀 좁아. 아, 야, 기타 슬라이트 한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타 갔나 봐. 와, 야, 이거 무슨 소리? 야, 자, 해. 야, 밥그릇을 빼서 봐냐. 해, 이 정도지. 저 드럼이요. 우리 그냥 제출연권 하자. 야, 런닝맨 찍을래? 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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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그럼 저희는 제출연권으로 소원권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얘네 오늘 촬영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나오시라 할 거거든요. 네. 아, 이건 두월건이를 저희한테 아, 넘기. 채널 제휴권. 얘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야, 우리 그걸 알아. 형 찬스권. 아, 형 찬스권. 오, 맛있는 거 사는 거. 네, 맛있는 거. 24시간 다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새벽 5시 중. 형 찬스권. 오케이. 자, 그렇다면 형 찬스권과 그리고 재출연권을 걸고 한번 SF9의 두월간이의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again! 하나, 둘, 셋. 이제 처음으로 할 게임은요 바로 2020 신조 퀴즈라는. 혹시 신조는 많이 아십니까, 형씨? 어, 신조 노력해볼게요. 아, 너무 약간 뭐 있어? 그 약간 그래요. 전설의 그거 뭐였죠? 아, 엉공진. 그때 엄마 근데 진짜라고. 찬이. 찬이. 엄마 근데 진짜. 엄마 근데 진짜. 오, 이렇게? 어, 나 이제 답인 줄 알았는데? 야, 아, 이게 진짜 일리가 있었다니까요. 왜냐면 약간 너무 딱 맞아떨어졌었어요. 엄마 근데 진짜. 야, 이건 제출연권 그냥 거절도 없겠네요. 야, 런닝맨 찍을래? 야,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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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솔직히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재미 다 뺍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주세요. 정답, 재현. 이거 어렸을 때 하는 거잖아, 이거. 불소. 그거긴이야. 아이고. 해보세요, 다들. 알아요? 알죠. 정답, 재현. 파이어 카우. 불타는 소고기. 불타는 소고기. 땡. 어? 차리. 불타는 소꿉친구. 땡. 너무 잔인하지 않냐? 불타는 소꿉친구. 다음은 불타는 소꿉친구. 맞아요. 장난. 너 형 너무 게임 너무 형들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이거 페널티 주시면 안 돼요? 훈이 형 빼고 한 번씩 말하고 훈이 형 마지막에 할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아, 왜? 저기 아, 야, 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맨날 이거 봐. 하나, 둘, 셋.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차리, 설날 참석해? 네.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서름을 참는다. 네. 재현, 서련 선배님은 참치를 좋아한다. 네. 형, 좀 하지 말아요. 좀 하지 말아요. 규형, 설명 참고. 정답. 오! 야, 넌 좀 아는구나.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재현! 재현이가 더 빠르긴 했어요. 초성 퀴즈. 아. 정답. 와우. 뺨. 어? 자리 우유 부단한 남자? 땡. 차웅. 차웅. 우리 유부남. 우리 유부남. 우리 유부남. 땡. 잠깐만. 그건 뭐야? 우리 유부남. 슬라이싱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육탕 유부초밥 가진 남자. 약간 비슷해요. 오! 여태까지도 이제 뭘 가진 남자예요. 자, 그러면 저 여기서 아, 매니저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이야, 이거예요? 우리 유부남. 휘영, 강한 직장인. 땡. 휘영, 강인한 직장인. 땡. 휘영, 강렬한 직장인. 땡. 차은, 강한 직장인 인사. 안녕하십니까! 땡. 휘영, 강아지 직장인? 그러니까 강아지 집사인 거죠, 또. 강아지 직장인. 강아지 키운 사람? 강아지 키운 사람. 차은. 아, 강아지 키우는 사람. 차은. 근데 훈씨, 그럼 강아지 키우는 사람, 그럼 훈씨 뭐예요? 강아지 키우는 직장인. 야, 훈씨 하나 안 틀렸어. 저희가 맞춘 거 아니에요, 좀. 아니, 맨 처음에 돌려보시면. 직장에 다니면서 강아지를 키운다 그랬지. 아니요, 강아지 키운 직장인 해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옆점에게 몇 드릴까요? 뭐? 아, 이전 걸고? 말? 찰리. 물어보고. 파란색으로 가라? 땡. 재현. 재현. 파란색으로 가라고 말해줘. 땡. 피형. 피형.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트위터로 가라. 땡. 트위터가 더 파란색이니까. 너 알겠어? 감이 와.
힌트 드릴게요. 여섯 글자예요. 나를 쏘고 가라. 땡. 재현, 파란 배송. 땡. 아, 이거 한국 영화예요? 와. 재현. 재현. 말하고 더블로. 땡. 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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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더블로 가라. 정답.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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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걸 익한다고? 막 그 타짜 영화에서 막. 제가 사고 파토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에이, 엠 고고수다 블루! 이러고 한다고? 아, 진 거네요 어차피 이빨은. 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조아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니, 게임이 하나가 남았어요. 했을 때 이기시면 또 몰라, 이 약당들은 뭔가 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인 게 이분들은 저희가 행복해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네, 저희 진짜. 네. 아무튼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네. 깔끔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안녕하십니까. 둘이 게임! 자, 슬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혹시 한국어 알아요? 아, 그게 아니라. 야, 찬이야, 잘한다. 너 여기서 활약을 펼치는구나. 나 도둑해. 아! 찬이! 자니? 나? 아니 임마! 땡. 너! 나! 아, 자니! 사과! 아니 임마! 조금 작은 직장을 얘기했잖아 임마! 그게 똑같잖아!